일단은 그 작화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피 프로 시작하면은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 되고요, 그죠? 우리께 4501T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죠? 다음에서 이 터치에 접속되는 기기. 그래서 이제 미쯔비시 거고, QNE의 CPU 이더넷.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속기기 설정 가서 CPU, 그러니까 PLC, IP. 19168, 3.39. 확인해주면 되고요. 뭐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터치할 때좀 시끄러우면 터치부터 사운드 삭제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일단 작화를 한다고 하면은 맨 위에 HMI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적절하게 사이즈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선 긋는 거, 보통 모든 개발 툴들이 쉬프트 키를 누르면 수직하고 수평이 알아서 잡힙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르면 딱 일자로 온다고. 됐지요?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 램프 제어에서 박스가 있네요. 박스를 그리고 글씨를 쓰면 되는데, 글씨를 더블클릭해서 배경 색상을 투명으로 할게 아니라 뭐 검정색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겠지요. 스위치 램프 제어. 옆에 있는 거는 컨트롤 CV 하면 되겠죠? 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사이즈가 좀 크니까 얘는 조금 줄여서. 그래서 스위치가 지금 3개가 있어서 모양 바꾸고 싶으면은 모양 바꾸시고 색깔도 바꾸고 어드레스는 M0부터 쓰겠습니다. 여기 M0 여기를 자꾸 X0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X는 여러분들이 쓰는 외부 입력 기기를 연결할 때 쓰는 모듈이에요. 그냥 여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X가 나온다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듈이 X랍니다. 이 X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X를 여기다 이런 데다 쓰기도 바쁜데, 굳이 그 터치랑 통신하는 용도로 X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되게 터치랑 통신하는 건 내부 메모리 중에 비트 메모리. M메모리 있잖아, M메모리. 쓰면 되죠. 왜 자꾸 X를 씁니까? 그래서 이 스위치가 3개. 그래서 이거를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Y방향으로 3개. 간격 없게 하고 아래쪽으로 덧셈. 그래서 1번, 2번, 3번 됐고, 요거는 요게 지금 프로그램이 1번을 누르면 점등이고 2번은 소등이잖아요. 그래서 1번 스위치는 M0를 세트할 거고요. 어떻게 프로그램 짜든 상관없지만 여기 M1번은 이거 저기 할까? 같은 이 아래 메시지 표시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따로 가겠습니다. 따로 M0, M1, M2 따로 가겠습니다. 그럼 PB2, 요건 PB3.
그런 상태에서 램프가 두 개가 있네요. 램프는 어드레스를 M10번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뒤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밖에 안 되네요. M20번 쓰겠습니다. M20번 그냥 M20번 쓸 거고 여기다가 명판에다가 램프 1번 쓸 건데 이 글씨가 램프 같은 경우는 램프가 온인 상태와 오프인 상태 전부 다 글씨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상태의 복사 또는 온 상태에서도 램프 1 써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M21번 명판 여기도 램프 2 모든 상태의 복사 확인. 첫 번째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스위치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1씩 증가 뭐 이런 거 정렬을 굳이 하자면 가운데로 정렬 어드레스는 012 샀으니까 3번 컨트롤 C, V 이건 1씩 감소 M4번 1씩 감소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십시오. 지나고 나서 또 하지 마시고 뭐 빨라서 못했나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거 정렬하는 방법도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범위 잡고 위쪽에 보면은 이거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딱 정렬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시계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 뭐 기껏 두 자리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표시에 가면 두 자리만 하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D0 쓰겠습니다. 그대로 어드레스는 D0 그래프 표시 파트 그래프 기본 디볼트가 막대 그래프예요. 근데 눈금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 모양 선택 눌러서 필요한 바깥 눈금이네요. 바깥 눈금 같은 거 확인 눌러주면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이 표시가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은 0하고 10까지만 표시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최대값은 10까지 그래야 여기에 0부터 10까지 꽉 차게 되겠죠. 그래프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런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색상에 들어가셔가지고 표시 색상 배경색 배경색이 검정색에서 파란색이 채워지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노란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됐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D0고 얘도 D0인데 이 숫자값이 바뀌면 알아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메시지 표시기 메시지 표시기는 메시지 표시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박스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V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이고 밑에 버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올리고 파트에 메시지 표시기 더블 클릭해서 우리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문자 열로 표시했습니다. 문자 열로 표시했어요. 그 중에 문자 열 번호도 어드레스 했고 확장 가가지고 문자 행 어드레스도 어드레스를 했어요. 문자 행도 어드레스를 했어요. 근데 D0는 지금 위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는 다른 어드레스를 줘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D1 줄 거고 밑에는 D2 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러 줄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기본 디볼트 값이 행이 12행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 해가지고 표시에 가면은 행수를 한 개만 하겠다. 그리고 지금 표시 문자 수가 기껏 해봐야 뭐 버튼 1 숫자 문제에 보면 뭐 PB1이 눌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글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글은 두 글자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 글자밖에 안 되니까 한 12개죠. 여유로 한 12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줄어들었죠. 그럼 얘도 줄이면 되죠. 적당하게 안에 있는 노란색 크기를 따로 하고 싶으면은 안에 있는 노란색도 따로 이렇게 범위를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표시기는 세팅해놨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 표시기에 나올 글자들이 PB1 눌림, PB2 눌림, PB3 눌림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열에다가 새로 만들기.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이거는 1번 문자인데 1번 문자 열 번호. 문자 열 번호. 요거는 행 번호.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 문자 열 번호 D1에다는 1값을 넣어줘야 돼요. 1번 문자열을 쓸 거니까.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2번에다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써주면 되겠지. 1번 행을 표시할 거면 1값 넣어주면 되고, 2번 행을 표시할 거면 2값 넣어주면 되고, 3번 행을 넣을 거면 3번 행 넣으면 되고, 문자 표시를 안 할 거면 0값 넣어주면 되겠죠. 특히나 글씨가 없을 때 배경색과 똑같이 하면, 즉 색상을, 속어 색상을, 지금 배경색이 파란색이니까 똑같이 이 색깔로 해버리면 글씨가 없을 때 그냥 파란색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갖다 박으면 되죠. 여기 있는 날짜 시간은 이 터치 안에 있는 그 RTC 리언타임 그 터치 안에 있는 시계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PLC에 있는 시계값이 아니에요. 뭐 표시 형태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뭐 특별히 요구사항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에 화면 전환 버튼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지금 교재 보면 얘가 약간 문제 보면 약간 흐릿하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꼬림말을 쓴 거예요.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지만 이왕 써주는 게 좋겠죠. 1번 명판도 1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닥글로 지정을, 우리 바닥글을 안 배운 게 아니니까 바닥글로 지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2번. 바닥글 닫고, 뭐 해줘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1번은 지금 작화가 끝났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화면 만들면은 새 화면 2번 화면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바닥글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눌러서 초록색 버튼 누르면 그대로 오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카피를 해도 되고, HMI 프로그램 개발이 똑같으면 얘도 머리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머리글로 잡아놓고 두 번째 화면에 가서 머리글로 땡겨오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화면 1, 화면 2가 없으니까 이게 화면 1.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화면 2. 화면 2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앞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서 그림 표시기 위치는 대충 맞추고 똑같이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윈도우 띄우기 세팅하고, 근데 그림 표시기인데 버튼을 썼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C에다가 붙여놓고, 어드레스가 앞에 지금 M4까지 썼으니까 M5부터 쓰겠습니다. 이거를 M5인데 비트 셋이 아니라 모멘터리로 주먹 모멘터리 6 가위 M7 비트 모멘터리 M7 명판 5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표시기 하트에 그림 표시기. 근데 요 그림 표시기가 상태 표시기 때문에 어드레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미지로, 이것도 어드레스로. 근데 앞에서 D0 썼잖아요. D0, D1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널널하게 D10번 쓰겠습니다. D10번
근데 이 그림 표시기에 일단 그림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 등록해서 추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게 가위, 바위, 열기 이 이미지 번호가 있어서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가위, 추가, 보자기, 열기, 닫기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띄우기 윈도우 띄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버튼 두 개를 썼죠? 버튼이 5, 6, 7 1번 가볼까요? 0, 1, 2, 3, 4 5, 6, 7 얘는 8번 쓰겠습니다. 8번 얘도 비트 모멘터리 얘도 원래는 비트 모멘터리 아니고 띄우기 다 틀어서 그냥 셋 하면 돼. 셋 비트 셋 M8번 셋 이건 똑같이 M8번 리셋 M8번 리셋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명판 바꿔줘야 되겠네요. 윈도우 열기 이거는 윈도우 닫기 가운데 정렬 이것도 가운데 정렬 이거는 윈도우 닫기 근데 윈도우를 띄울 건데 여기 파트에 윈도우 근데 얘가 비트 윈도우 비트 동작 근데 이게 M8번이란 얘기죠. M8번이 신호가 들어오면 윈도우가 열리고 어떤 윈도우가 밑에 있는 1번 윈도우가 M8번 신호가 들어오면 1번 윈도우가 ON이 되고 M8번이 0이 되면 윈도우가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윈도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화면 들어가서 새 화면 1번 윈도우 이게 1번 윈도우인데 뜨는 위치가 지금 여기에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위치가 여기 지금 잘 보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잘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애매하네. 원래는 이게 회색의 전체 화면이라서 저기에 정확하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이즈고 위치 뜨는 위치는 아까 여기서 뜨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없고 사이즈만 대략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색깔을 좀 윈도우니까 속성 들어가서 다른 색깔로 좀 바꾸겠습니다. 윈도우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끝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작화는 끝났고요. 여기에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접점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화면 전송을 해놓도록 하죠. 예슬 오늘 5월 그래서 전송해서 랜 돼 있나 보시고 송신 몇 개가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이거 비트 모멘터리 맞고 비트 셋 리셋 맞고 이것도 비트 셋 요거는 비트 리셋 요거는 반전으로 비트 전환을 해도 상관없어요. 비트 전환 일시 증가는 모멘터리 일시 감소도 모멘터리 된 것 같아요. 저장 화면 전송 터치는 터치대로 날아가게 놔두고 PLC 프로그램 프레트 뉴 레이블 쓸 겁니다. 레이블 뭐
쓰는 여러분들은 쓰는 게 편해요? 안 쓰는 게 편해요? 쓰는 게 편해요? 네? 일단 그럼 씁시다. 터치에서 PB1이니까 앞에 H자 저는 붙일 거예요. H에 PB1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H에 PB2, H에 PB3. 그리고 아까 또 했던 게 뭐냐? 램프가 있었죠? 램프가 M2 얼마 썼죠? 기억나십니까? 램프가 그러니까 H 램프 1 썼고 컨트롤 C 컨트롤 V 램프 2 썼고 그 다음에 메시지 표시기 그래프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표시기 H에 데이터 표시 요거는 우리가 D0를 썼고요 공통으로 H에 메시지에 H 메시지 문자열 문자열을 D1 썼지요 그쵸? 문자행 요거를 D2 썼습니다 요거 D, D1, D2 썼잖아요 그죠? 하고 H에 일식 증가가 있었고 감소가 있었어요 증가 감소가 M 여기서 썼으면은 여기가 M M0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M0 M1 요게 M 요게 M2 램프가 M20 M20 컨트롤 C 컨트롤 V M21 일식 증가가 M3 M3 여기가 M4 앞에는 다 끝났지요? 모드레스 일단 끝났고요 뒤쪽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쓴 거 H 주먹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주먹 가위 보자기가 각각 M5 M5 6 7 그리고 H 이미지 H 이미지가 어드레스가 D10 D10번 여기 윈도우 D가 M8이네요 H 윈도우가 M8인데 얘는 솔직히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8번은 어차피 터치해서 다 끝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 할당은 끝났고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건 다 해줘야 되죠 메인 끌고 오고 통신 환경 여러분들 건 설정해야 될 거고 제 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프로그램 문제가 뭐였냐면 PB1을 누르면은 1번이 점등이랍니다 그래서 F5번에 H H PB1을 누르면 H 램프 1번이 점등이죠 우리 셋 버튼 썼죠 근데 셋 버튼 썼나? 아 이거 셋 이거 셋 버튼 쓰면 점 등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M0 이것도 M0 이것도 M0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셋 리셋이면 프로그램 짤 필요가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짜려면 여기는 셋으로 하면 안 돼요 비트 모멘터리로 해야 되고 얘도 비트 모멘터리로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두 개 전부 다 비트 모멘터리인 상태라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H 램프 1
하고 여기다가 H PB1, PB2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비트셋, 비트리셋으로 했다면 얘는 M0의 비트셋, 요거는 M1의 비트리셋.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M0, 램프 기능을 M0 이렇게 하면 돼요. M1이. 아, 여기 M, 요건 M1, M0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M0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켜집니다. 그리고 요거 버튼을 누르면은 M0가 0 되기 때문에 이게 꺼져요. 이해됐죠? 이렇게 짜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밑에 이제 그 메시지 표시기 할 때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모멘터리로 동작시키는 게 낫겠다. 이해됐죠? 모멘터리로 하되 이거는 아까 우리가 M20번 썼네요. 다시 보내야겠네. 그래서 M0, M1, M2, 20, 21 이것도 아마 비트 모멘터리로 돼 있죠? 비트 전환되어 있는 애는 뭐 어떤 상관없고 M2로 돼 있고 M2 0, 1. 아, 이거 조금 애매한 줄. 일단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프로그램으로 M0, M1, M20번으로 해서 모멘터리로 짤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요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여기 Ctrl-C, Ctrl-V, F5번, PB3 그 다음에 램프가 M21번이죠? 네. 요거는 H램프2, Ctrl-C, Ctrl-V 램프2 얘도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메시지 표시기를 지금 이제 처리를 하려면 일단은 문자 열 번호 D1에다가 1값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네. 쓰든 안 쓰든 무조건 1값을 넣어줘야 돼. 왜? 우리가 문자열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문자열 번호 1값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일단은 SM400C는 항상 온접점으로 move에서 K1값을 H 문자열에다가 이게 넣어주면 되죠. 된 거고 PB1을 누르면 F8 move K1값을 H 문자 메시지 문자 행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PB2를 누르면 이 값을 문자에다 넣어주면 되고 PB3 같은 경우는 지금 토글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될 때가 있고 1이 될 때가 있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다 해주는 게 아마 동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Ctrl-C, Ctrl-V 한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1 될 때 또는 0이 될 때 두 번 다 3값을 넣어주면 어쨌든 표시는 될 거라는 거지. 계속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되셨죠? 이게 이제 메시지 표시기 끝이고요. 지금 요 부분하고 여기까지 끝낸 겁니다. 자, 이제 일식 증가 M3 H 일식 증가 버튼을 누르면 F8 increase H D0인데 H 데이터 표시기 H 데이터 표시 이거 하면 되고요. 일식 감소는 디크리즈죠. 명령어가.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제한이 있죠. 제한 10 이상 안 가기로 했잖아요. F8번 크면 뭐가 H의 데이터 표시가 K10보다 크면 F8 무브 10을 K10을 H 데이터 표시에다 넣어주면 그냥 10만 표시를 하겠죠. 최대값이 10인거지 네. 반대로 0보다 작으면 뭐가 데이터 표시값이 0보다 작으면 0값을 데이터 표시에 넣어주면 0 이하로는 안 나가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다 여기 끝났어요. 날짜 시간도 그냥 나올 거고. 두 번째
주먹 버튼을 누르면 주먹 이미지가 띄운데, 주먹 이미지를 띄운답니다. 그래서 F5번 H에 주먹을 누르면 F8 Move K1 값을 이미지가 몇 번이었죠 우리? D10번이잖아요 H 이미지가 따로 있겠죠 또? H 이미지 1 값을 넣어주면은 주먹이 뜰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주먹 가위 보호자기가 있을 건데 여기는 가위는 2번 이미지 요거는 3번 이미지 에러 아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다 풀었으니까 봐줄게. 잠깐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 알아. 아주 그냥 틈새를 잘 노려. 돌려보면 PB1, PB2 어? 메시지 표시 안 뜨네요? 뭐 때문에 안 뜨지? 문자가 안 넣었어 글씨를 내가 안 넣었나 아무것도? 네, 문자 아 그러네 컨트롤 C, 컨트롤 V 2번, 3번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됐고 이것도 되고요. 일식 증가, 일식 감소. 날짜 시간 나왔고 2번 화면 가면 주먹, 가위, 보자기, 윈도우 열기, 윈도우 닫기. 땡. 요거만 다시 보내겠습니다. 메모리 중에 지금 X 쓴 사람들은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쓰면은 터치해서 움직이는 게 외부에서 입력받은 건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X로 쓸 게 있고, 그러니까 밖에 스위치도 있고 터치해서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써도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 X 쓴 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쓴 거란 얘기지. 이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알고 쓰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썼는데 어 되네 이건 아니라고요. 항상 언덕점 D1에다가 문자 열이 우리 1번 문자 열이니까 1번 문자 열이라는 값을 D1에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행번호는 우리가 주더라도 각각의 글씨가 안 보이나 네, 표시 되고 있어요. 3번, 2번, 1번, 3번, 2번, 3번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글씨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 문자열 표시기에서
어쨌든 문자 열에 문자 열이 우리 1번 문자 열을 쓸 거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D1에다가 1값은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오지. 우리가 쓰는 게 1번 문자 열이니까. 우리가 쓰는 게 1번 문자 열이니까. 근데 1번 문자 열 안에 1번, 2번, 3번 행을 쓰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행 번호를 D2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D2에다가 행 번호. D2가 PLC 프로그램 상에서 이게 이제 행 번호가 되는 거죠. 이게 어드레스를 같이 보면 여기 D2에다가 문자 여기 있잖아. 문자 행이 D2잖아요. 여기다가 1넣든지 2넣든지 3넣든지 하면 해당 문자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방법 말고 뭐 다르게 하려면은 또 다른 방법은 나는 행번호를 안 쓸란다. 난 문자열만 쓰겠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은 문자열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문자열을 3개를 만드는 거야. 문자열을 3개를. 3개를 만들어서 1번 문자열에다 이거 놓고 2번 문자열은 이거 놓고 3번 문자열에다가는 이렇게 요거 저장해 놓고 그런 다음에 화면 1번을 닫았나? 베이스 화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행번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상수로 나는 1번만 할 거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1번 행이면 다 1번 행이 다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 그때는 D1 값을 1, 2, 3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행, 2번 행, 3번 행이 나오는 거. 문자 열. 1르면 1번 문자 열, 1행. 그러면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여기 D1에다가 2값 넣어주면 2번 문자 열이 나와. 우리 문자 열을 3개 만들었잖아. 지금은. 이렇게 할 거면 문자 열을 3개 만들면 되고. 됐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표시만 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라는 제안은 안 줬으니까. 질문. 이거 프로그램 일단 보내놓을게요.